베트남 한달 살기, 베트남어 배우기와 헬로우 토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헬로우 토크는 언어 교환, Language Exchange 어플입니다. 베트남어 배우기는 한달 살기에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에서 한달 살기를 하면서 베트남어를 배우면 좋은 점. 일단 베트남 사람을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알수 있다라는 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가 베이스가 된 형태에 대해서 베트남어를 배우는 게 가장 어떤 보통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도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 대신에 일본어를 같이 쓴다거나 중국어를 같이 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예외적인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일단은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베트남어를 조금 기본적으로 할수 있으면은 시장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상점 또는 사람들하고 교류, 인사를 한다거나 간단한 이야기 정도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3년에 이제 한달 살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후, 25년에도 한번 해보겠다, 장소를 옮겨서 했을 때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이 또한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어떤 향후 미래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언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베트남어를 공부를 할까? 학습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달 정도이면 학습 기관을 선택해서 어학원이나 이런 데서 한달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한다.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죠. 근데 한달 기준으로는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대인과외를 받는다. 이건 이제 맨투맨. 맨투맨으로 했을 때 이제 해당되는 거고, 언어 교환을 한다. 이거는 이제 친교를 기준으로 해서 언어 교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1대1로 할 수도 있고. 자, 일단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정보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서로 언어 교환을 할 때는 무료로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트남어 배우기 전에 먼저 사용하면 좋은 어플이 일단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페이스북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어플이 되고, 그다음에 잘로라는, 베트남의 카카오톡과 같은 잘로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헬로우톡이라는 언어 교환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일단은 궁금해서 헬로우톡에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한 후기를 얘기하자면, 헬로우톡은 일단 접근성이 쉽습니다. 쉽게 접근해서 어플을 사용할 수 있고, 번역기를 돌려가면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면 베트남어를 표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처음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단어도 모르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해서 붙이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헬로우톡 자체적으로 번역을 제공을 하지만,
조금 쓰다 보면은 유료 페이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적으로 편하게 뭐 유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번역기를 써가지고 카피해가지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플랫폼 구조상으로 보면 어플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트루를 약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 얄로우도 뭐 이렇게 포함하고 헬로우톡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인터페이스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베트남 사람이 많다는 게 가장 장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헬로우톡을 통해서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나중에 베트남에 방문을 했을 때, 한달 살기를 해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이 있어야만 그 중에, 서로 언어 교환을 할수 있을 정도의, 교류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장점으로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베트남 사람들이 일단 많다. 그리고 실력도 나름 훌륭하다. 이렇게. 헬로우톡에서 만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과 한달 살기 할때 만날 가능성이 없다. 이게 가장 헬로우톡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헬로우톡을 통해서 나중에 베트남에 갔을 때 직접 한번 언어 교환을 보면서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요게 지금 헬로우톡의 어플 아이콘입니다. 이상. 베트남 한달 살기, 베트남어 배우기와 헬로우톡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